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출발은 네. 양시장 모두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코스피가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하고요. 주요 섹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미국에서 열리는 우리나라의 훈풍 2차 전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나 아침에 일찍 강세 출발을 통해가지고 갭상승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외국인의 대량의 매도뿐만 아니라 선물의 3천 계약 이상 매도가 물량 나오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기미가 좀 엇갈리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 나쁘진 않다. 자, 그러나 당장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오늘 아침에 외국인의 매도 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를 알려드리는 것은 오늘 4월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메시지 하나 알려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 우리나라 증시는 대부분이 미 증시의 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다우, 그리고 나스닥, S&P 500 지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상 미 증시는 4월 달에는 자, 다우와 S&P 500 지수는 4월에는 연중 두 번째로 좋은 수익률을 얻은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도 올 4월 달에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 예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 시작된 2차 전지의 강세 출발과 함께 시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9시 28분에 전개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아침 일찍 실적 테마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는 전기차, 에너지, 철강, 방산, 조선, 항공 순으로 시장은 이 주도주의 이 개편,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자, 전기차 쪽에서는 사실상 코스모 신소재가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 엔캠, 그리고 LNF, 그리고 나노신소 CIS까지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오늘은 이 페퍼셀이 쪽에 성일아이텍과 코스모 화학이 오늘 강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는 쪽은 철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철강주가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탑 수직 계열화에 성공시켰고 대한민국에서 글로벌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업등가는 이 그룹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철강의 전체적인 섹터를 들어올리는 효과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아제강 지수가 최대 저점에서 지금 현재 골드크로스에서 여러분들 자리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최대 저점을 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아제강 지수도 지금 현재 최대 저점의 자리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대 저점에서 21승 골드크로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이 소외받고 있었던 쪽,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쪽이 오히려 구리입니다. 자, 오늘 구리, 자, 2구 산업이 오늘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기존의 주도주라고 보일 수 있었던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과 11월에 21선 돌파 골드코러스, 61선 골드코러스 이후에 우상향 패턴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자리에 풍선은 아직도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풍선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을 좀 보되 이구산업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소재는 빼먹을 수가 없죠. 오늘 아침에 2차전지 소재가 세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2차전지 소재도 옥석이 가려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2차전지 소재는 오히려 더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 자리에서 5일선 패턴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나는 안착형 느낌이 나고 있는 KG케미칼이 5일선에서 오늘 지금 외국인의 대량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장중에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더 V자 급등을 보이는 자리에서 자, KG케미칼, 삼농, 화성 그리고 나노신소재, 특히나 나노신소재는 한 달 정도의 이 긴 조정을 통해가지고 전고점, 지금 현재 15만 9천 원 자리를 뚫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노신소재는 반도체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양수 겸장의 이 나노신소재, 양수 겸장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양수 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호재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꽃놀이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들을 이 이타진지 소재 쪽에는 KG 케미컬과 나노 신소재를 여러분들 장중 트레이딩 수급이 들어오니까 장중 매매도 가능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쪽과 구리 쪽을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섹터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네, 이제 4월 장이 개장이 되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다우 시장 지수와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년 중에 두 번째로 높았다는 점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략주는 물론 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 M인데요. 예, 사명을 바꿨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예전에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하면 포켓몬스터 이렇게 닉네임을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자, 이제는 포스코 퓨처 M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사실상 너무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누구든지 한 번쯤 매매해보셨고 아니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는 포스코 퓨처엠은요, 사실상 올해 한 해 내내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면서 매매 아니면 롱 포지션을 들고 계셔도 사실상 자명 이상 없고 앞으로도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안목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스코 계열의 소재 전문 회사로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퓨처엠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자, 탈중국 공급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양극재, 음극재 제품 모두 다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매출액이 5조 9천억, 영업이익은 3,700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 66%, 70% 가파른 성장이 보이게 됩니다. 자, 시가총액이 20조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이 20조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평균 30%가 아니라 60%에서 70% 이상의 고성장 보인다는 것은 사실상 이 꽃놀이패인데 이 미래의 주가 방향은 자 날마다 나왔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퓨처캠을 롱 포지션 단기 트레이딩은 오늘은 자 나노 신소재와 KG 케미칼 안에서 돌아 주거니 받거니 매매하시면 참 좋은 수익률을 보일 듯합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26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퓨처 M 분석을 해봤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 2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